아유, 저건 크다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시장인가 본데? 아, 시장이 시장일까? 없을 건데, 그만. 그러네, 별로 없네. 아, 팔아드려야 돼. 미안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똥똥이 모두 많이 날씬하네. 거기서는 TV에 똥똥도 많아. 아, 고마워요. 그래요? 아, 여기 있고 싶다. 수고하세요. 네. 손님 완전 스타네요. 저는 매니저예요, 저는. 매니저. 네. 두 개가 있네. 본점이 하나 있고. 거기로 가자. 네. 상동점이 하나 있고. 뻥 간다. 수고하세요. 네. 그 뭐예요? 뻥 갑니다. 어이, 깜짝이야. 우와. 우와. 그건 뭐예요? 아, 잠시만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 선생님 맞죠?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네. 스타가 된 것 같아, 나도. 옆에 있으니까. 아이! 누구? 일본 같은데? 인생 19회차. 너에게로 간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고맙습니다. 어, 지나가지 못하겠네. 전부 다 써요? 아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세계식. 세계식. 어디? 어디 식당 가서 얘기했다. 어, 식당 온 거 아니고요. 여기 뒤에 이거 촬영하러 온 거예요. 아. 으쨔쨔쨔쨔. 베이컨 어디 쪽 있어요? 소세지 베이컨? 그쪽에? 저쪽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그래도 꼼꼼하다. 우리가 도착 얼마 안 했더니? 3시 35분이요. 23분. 아마 저희 12시에 갔으니까 오전 운동 거의 끝날 때쯤인데 이제 오후 운동이 제일 하기 싫거든요. 아, 그래? 제일 힘들고 제일 메인 운동이니까. 아, 그러냐? 네. 그게 또 달라? 하고 나서 이제 6시로 밥 먹는데 얼마나 기다리겠어. 그렇겠네. 그게 자꾸 상상이 되더라고. 아, 난 해봤으니까 알겠구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학생 만나려니 좀 설레네. 한지? 분명 처음 봤는데. 나는 너를 기억해냈다.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우연이 형. 어? 형, 햄버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형한테 줘요? 그냥 여기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야, 이거. 저기 올려놓으면 내가 용기 담을게.
메뉴요? 좀 신선한 걸 해주고 싶은데. 애기들이면. 아이들이라고 쳤을 때, 이쁘게 먹을 수 있게 사진 찍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뭐 정형화된 사각의 컬러풀한 쟁반에 나만을 위한 햄버거만 따로 포장된 햄버거 쟁반을 최소한 22개는 가져가야 돼. 그죠? 베이컨을 이랑 저 다 같이 할 수 있어? 네, 저기서 다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야, 형이 가방 내려놓을게요. 왔다. 어떡해. 어, 뭐야, 뭐야. 맛있는 거 할 테니까 들어가 있어. 씻고 왔어? 샤워했어? 너네 어? 샤워했어. 너네 샤워했어. 여기 앉아, 앉아. 인형! 인형! 앉아. 앉아, 앉아. 아침에 봤는데. 배고프지? 예! 좀만 기다려봐. 좀만 늦게 오지. 좀만 기다려봐. 와, 손이 부족해. 이걸 세팅 어떻게 할까? 됐지. 굿. 끝. 햄버거 끝. 미안하다. 백종원이 하는 요리 처음 먹어봐. 나 처음 먹어. 어, 자 이제 한 명씩. 자 한 명씩 잠시만. 앞으로 줄 서줄래? 그림의 출발! 야, 앞으로 줄 서. 와! 야, 이거 조심, 이거 음료 봐, 음료 쳐다봐. 어. 맛있게 먹어. 다시 음료 쳐다보고, 음료. 중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정신 우리는 안 쏟아지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먹어요. 등갈비 팀 5점. 잠시만 기다려요. 고마워. 자. 그릇. 왜 뭐 안 먹냐? 여기 여기.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아 그래요? 그럼 기다려. 빨리 해줄게. 운동부라서 그런가? 아 의리들이 있구나.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는 애들이. 으저저저저. 아니 아직 먹지 말래. 근데 다 운명 먹으면 돼. 종머리 팀. 야 몇 개 더 나가야 돼? 뭐? 다 났어요. 어? 자 이게 마지막이야? 끝. 아 먹고 더 먹어.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많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대박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 딸려서 먹어야지. 고마워. 야, 부들부들 떨면서 먹냐? 많이 먹어. 맞다, 맞다. 나도 들어가. 맛은 어때요? 그 쉬운 누가 먹고 싶어 그랬어? 저요. 음식기. 그래서 수제로 만들었어, 수제로. 딱 햄버거 패티는 그리고 너희들이 기본이 3장짜리 원했다며? 네. 3장 기본에 치즈 2개. 거기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단맛이 싹 나면서 풍미가 좋거든? 네. 양송이 버섯 넣으면 양식 느낌이 확 나잖아. 양송이 버섯 그다음에 빵에 발린 소스는 마요네즈 케첩을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당나귀엔 여러분 좋아할까 봐 당나귀엔 그냥 밑간에서 튀겼고 지금 감자 맛있지 않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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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맛있어. 대환이 삼촌이 한 거야. 대환이 삼촌이. 오대환 삼촌이. 감자를 일부러 살짝 으깨지게 튀겨갖고 그거를 양파하고 베이컨 넣어갖고 버무려갖고 빵가루 옆에서 튀긴 거야. 맛있지? 그 안에 일부러 치즈 넣었어, 늘어지게. 음료는 저어서 먹어야 돼요. 시원하게 먹으려면 저어서 먹어야 되고 섞여야 돼. 음료 설명해줘, 무슨 음료인지. 아, 이건 한라봉. 한라봉. 우와, 우와. 미쳤다. 맛있다. 아니 뿌듯하긴 하네. 맛있게 먹어. 애기들 보니까 이 맛이 아는 거야. 쟤 봐봐, 쟤 너무 귀여워. 윙 먹는 거, 등갈비 먹는 거. 어우 다 먹었네. 다 먹었어. 한번 도와주세요. 맛있었어요. 야, 다행이다. 아,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왜 물러? 영혼까지 불태웠어? 다행이다, 잘 먹어서. 네, 형보이 좀 작아 보여. 우리가 트라이브 있는 거. 뭘 먹어야 저렇게 크지? 시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가장 중요한 대회가 한 달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소년체전. 소년체전? 네. 소체 선발전? 아니 선발전은 이미 끝나가지고 끝났어요? 거의 다 나가요? 다섯 명 있어요. 오. 저도 소체나 정국체전 선발전 한 번 나빠졌는데 다 선발이었는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소년체전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선발은 다섯 명이 됐지만 그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선발된 친구들에 대해 마음도 너무 잘 알거든요. 같이 공존하는 그 공기도 달라요. 그것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먹고 싶었던 걸 먹는 것도 되게 큰 것 같고 되게 그냥 전 찡함이 좀 되게 컸어요.